두 달 만에 16kg 감량 후 69kg. 그 2주간 변화가 없어 나도 타바타를 도전한다. 빅시스님처럼 나도 멋지게 등장해보자. 이건 아니네. 운동 자세는 안 나오고 모기를 잡는 듯 팔만 나풀거린다. 쉬워 보이지만 나름 힘들다. 헐, 아직 엉덩이가 산만한 거 보니 갈 길이 멀다. 민망한 자세를 바꾸는 척 시간을 끌어보자. 자세고 뭐고 너무 힘들다. 대충 했는데도 죽을 것 같다. 이 자세는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세인가? 벌써 팔다리가 후들거린다. 코끼리 다리 같아 너무 무겁다. 제일 자신 없는 팔 굽혀펴기. 팔이 안 굽혀진다. 그냥 흉내만 내보는데도 기절각이다. 급 현타가 온다. 아하반야 바람일다 신경과 안자제보살 행신바. 그래도 다시 시작. 어떻게든 끝까지 해보자. 똥품이든 뭐든 끝까지 가본다. 두 번째 현타. 이건 정지화면이 아니다. 다시 시작. 최대한 높이 들었다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니 눈뜨고 못 보겠다. 경건해진다. 그냥 108배나 할까? 그래도 다시 시작! 헛둘 헛둘! 죽더라도 가보자! 헛둘 헛둘! 결국 바닷가 스킨십, 나의 한계치에 직면했다. 무슨 근자감으로 타바타를? 그래도 다시 시작! 누워서 하는 운동이다. 이건 되겠지? 나의 착각이다. 복근 운동인데 허리와 목이 아프다. 자동 스킨십. 이 자세는 분명 엉덩이를 들려고 하는데 바닥에서 자석처럼 붙어있다. 완전 기절각이다. 그래도 힘내서 마무리는 해야지. 하다가 제발! 몸땡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처프다. 그냥 이대로 있을까? 드디어 가능한 동작이 나왔다! 이 동작은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꿀 같은 시간은 잠깐. 바로 하드 동작. 마지막까지 가자. 아, 드디어 끝. 이번 생엔 망했다. 그냥 하던 대로 초급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Thank you.